이건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수확의 시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3월이 다가오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 추수의 계절도 아니고 수확의 시기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키워드인데 자, 어떤 업종이 이제는 좀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의 시기인 겁니까? 예, 지금 뭐 바이오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알테오젠 지난주에 이제 사실은 뭐 대박을 터뜨렸죠. 그런 그 부분 때문에 관심이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쏠렸다. 근데 모든 바이오에 쏠리는 게 아니라 보면 어떤 거는 올라오는데 어떤 거는 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핫했던 게 AI 관련된 바이오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기존에 기술 수출했던 것들이 언제쯤 현금화가 되느냐에 이제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에 그럼 기술 수출 해놓은 게 있는 기업이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가 가시화됐다. 이게 보통 한 십몇 년 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이제 독점 계약. 그전에는 이제 머크랑 계약은 돼 있었다는 설은 있었는데 이게 뭐 다들 알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머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크라는 이름을 공개를 했고요. MSD라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머크와의 독점 계약을 공개하면서 또 이제 계약을 바꿨죠. 이제 기존에는 누구나 이제 그 계약 상대방 중에 하나였는데 머크가 이번에는 키트루다라는 대형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 중에 하나와 독점 계약으로 지금 하게 됐다. 제형 변경 관련된 건데 한마디로 이제 링거에 꼽던 거를 피하 지방으로 이제 주사하면 되는 형식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빅파마들과의 이제 계약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은 좀 낮은 실적 가시성 그다음에 지나치게 좀 높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뭐 지난번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방형 계약 이슈와 관련된 펩트론도 여전히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에 대한 관심 여기도 이미 기술 수출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약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또 로열티 얘기가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향후 현금흐름에 대한 해석이 그날 이제 처음 발표났을 때 뭐 사실은 좀 좌충우돌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부터 오히려 이제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의견이 나오면서 뭐 리포트도 뭐 목표가 최대는 30만 원까지 나왔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어디일까 시장에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렉나자 관련돼서 폐암 치료제를 기술 수출한 이미 이제 안센 존슨앤존슨에 수출을 했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 흐름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신약으로 탄생을 위한 발판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이게 직접적인 로얄티 수치까지 가능한 기술이냐 아니냐가 지금 시장에서 더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행이랑 알테오 노스코텍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이미 수출해 놓은 게 어떻게 이제 약으로 상용화 될 것이냐 이런 과정들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주 중에서도 오늘 알테오젠이 지난주부터 급등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기술 수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런 금액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이 키워드를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좀 덜 오른 유한양행을 먼저 보면 이제 지난 23일 날 존슨앤존슨 렉나자 병역요법이 미국 FDA로부터 이제 우선 심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 23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이제 아직은 기사화가 이렇게 확실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좀 뭐 반등은 나오고는 있지만 과격한 반응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우선 심사 지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심사가 빨리 진행될 거다. 그리고 렉나자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폐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국산 신약이 이제 폐암 1차 치료제로 미국의 우선 심사로 지정되는 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HLB의 급등도 보면 간암 치료제인데 병용요법으로 1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시하고 나서 마일스톤 유입도 되게 당겨질 걸로 예상돼서 약 한 1,800억 원에 해당하는 1,080억 정도가 이제 이익이 이미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 이미 이제 실적은 호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1,080억이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추후에 이제 만약에 약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로얄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앞으로 현금 흐름은 좋아질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1,800억인데 왜 1,080억으로 주냐? 40%는 오스코텍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6대 4 비율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같이 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두 회사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유한양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얄티 관련 지급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모멘텀이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스코텍도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코멘트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봐야 될 텐데 알테오젠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죠? 예. 일단 그러면 이 발표 이후에 3일 연속 올라오면서 지금 금방 이제 10만 원 뚫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16만 원을 이미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오늘 20%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더 갈 거냐 갖고 계신 네.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지금 오늘도 뭐 중국의 치료 제약과 관련돼서 이제 임상 관련 마일스톤을 청구하겠다 한마디 돈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쪽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머크와의 계약 독점 계약 이슈로 계약금도 받았지만 올해 이제 마일스톤으로 수취할 돈이 앞으로도 돈이 또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아마 못해도 한 1조 이상의 돈이 더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마일스톤 수취를 본격화할 거고 또 이제 이게 신약이 아니라 기존 약의 제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심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그럼 머크사에서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전환 속도를 뭐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50%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게 50%에서 계속 금방 100%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대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8천억에서 한 1조 이상의 돈이 알테오젠의 로열티로 수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3%로 계산하느냐 5%로 계산하느냐 이게 아직 공시는 안 돼 있죠. 비밀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연간 로열티 수치는 적어도 한 8천억 이상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 계산해 보면 이게 내년부터 올해부터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네. 시장은 더 핫하게 지금 올라간다. 뉴스가 나오면 보통 파는데 바이오들은 지금 이게 뉴스가 나오는데 안 파는 이유가 이제부터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LB가 10조 넘게 갔는데 알테오젠이 8조 3천억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힌트도 주셨어요. HLB와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 시총 3,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총 차이가 지금 2조 정도 여유 룸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20% 상승하고 있는 거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그렇다면 이 수학의 시기, 바이오 쪽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박정식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네, 실적이 좀 좋은 종목을 찾아보았더니 네. JW 중해제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수액제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이고 뭐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 그다음 인공 눈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뭐 전문 약 의약품만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가 현재 임상 연구 중에 들어가 있고 아토피성 피부 질환 면역 치료제 그리고 재생의학에 기반한 탈모 치료제. 그리고 다른 통풍 치료제까지도 이제 임상 진행 중에 놓여져 있는데 실적도 또 괜찮게 나왔어요. 지난해 매출이 7,500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9.6%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996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58.2%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32,000원대부터 외국인 순매수력이 발빠르게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주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한 3만 2천 원대부터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3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이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가격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면 1차적으로 한 4만 900원, 2차적으로는 4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중해제약까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 몇 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으로 저희가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